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여기에 보이시는 강아지는 앞으로 국민 강아지가 될 쿠키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우리 쿠키와 함께 JJ의 구독자 1만 기념 Q&A 제2부 고시원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식님의 질문입니다.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이유가 뭔가요? 화이팅! 하셨는데 자, 사실 제가 고시원에서 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고시원 에피소드 1편에 댓글로 어떤 분이 조금 의문을 갖고 여쭤보셔서 엄청난 장문으로 성심성의껏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영상을 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해드... 쿠키야 가서 자 자자 가서 자 가서 주무세요 우리 쿠키씨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회도 나갔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사회 복귀하려고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한 건데 둘 다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을 뭐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술로 당장에서 돈을 공연이 들어와야 돈을 버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당장 일을 내일 당장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형님한테 부탁해서 일을 구해서 인천이 아닌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알바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길에다 버리는 시간만 이동하는 시간만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소모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는 싶은데 체력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 오면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생각보다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방을 구해서 영상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얻게 된 게 고시원입니다 왜 하필 고시원을 얻게 되었냐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으로 집어넣을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취방을 구할 형편은 안 돼서 보증금이 필요가 없는 고시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치킨집의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겨울이었어요 배달원 구하기 힘듭니다 안 구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만두지를 못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도 몇 달 동안은 더 치킨집에서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왜 갑자기 고시원인데 치킨집이 돼버렸지? 자 하이라이트님 고시원에서는 언제까지 지내실 건가요? 올해 초에 벗어날 생각이었는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카메라들과 좋은 장비들을 구입하느라고 이사를 못 갔어요 덕분에 재밌는 영상이 몇 개 더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사를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의 지금 3분의 1 정도는 모았고 앞으로 한 두 달, 세 달 정도면 후면은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병호님 고시원에서 자취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건 뭐였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용히 말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말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고시원에서는 떠들면 안 되니까 막 전화도 나가서 받아야 되고 막 움직이는 소리도 조심조심해서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시원 안에서는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것만 해야 돼서 그래서 ASMR을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 따로 힘든 거는 가끔 이제 좁아서 힘든 것도 있어요 사실 이 물건을 이제 택배 오고 이러면요 둘 곳이 없어요 제가 쇼핑을 해서 뭔가 유튜브 하려고 컨텐츠 하려고 샀는데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막 침대 밑에다가도 두고 이리저리 위아래에다 둘 수 있는 데도 다 껴놓는데 아 그렇습니다 조용해야 되고 좁아야 되고 사실 쉽지만은 않는 네, 생활이긴 합니다
자, 식목이랜 나무님. 고시원 힘드시지 않으세요? 고시원 ASMR이 좋더라고요. 흐뭇. 이게 고시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비좁고 조용해야 돼서 힘들긴 해요. 근데 편집을 할 때는 그만큼 집중이 되는 공간이 없어요. 사실 좀 덥긴 해요. 온도 조절도 안 되고 한데 집중이 일단 잘 되니까 영상이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빨리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이제 힘들면 바로 잘 수가 있으니까 옆에 가서. 네. 그런 거 되게 좁아서 좋은 점이죠. 어떻게 보면. 네.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름대로 지금 형편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민재님. 저도 곧 학교 때문에 고시텔로 이사를 갔는데 고시텔 불편한 점이나 주의사항이나 팁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고시원에서 방을 구하시는 분들은요, 확인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화장실 수압 역시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죠.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창문 근처 쪽에 창문이 있는 방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없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저는 또 창문이 없는 방이거든요. 창문은 있는데 밖을 볼 수가 없는 창문이에요. 바람이 안 들어오고 환기도 못 시키는 창문이에요. 왠지 모르게 벽에 습기가 좀 굉장히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시원에서 보통 담배를 피면 나가서 피게 돼 있는데 안에서 피면은 냄새가 이렇게 환풍기를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옆방인지 옆방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담배를 안에서 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사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철님께서 1만명 축하드립니다. 고시원 생활하시면서 달라진 점, 고시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은 상당히 외부의 방해 없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텐츠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지금도 컨텐츠가 이걸 평생에도 다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나가긴 할 거지만, 아무튼 혼자서 생각할 수 있고 조용한 데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좀 릴렉싱이 돼요.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시원 분위기는 뭐 그렇게 막 옆방 사람들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고 그냥 글쎄요,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냥 지나가도 얼굴은 아는데 인사를 서로 막 따로 하진 않아요. 네, 뭐 살짝 어떻게 보면은 살짝 삭막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약간 밝은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 힘들지만은 않아요. 사실 체력적으로 놓고 보고 일단 몸은 피곤하고 몸은 힘들죠.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몸이 힘든 거는 괜찮은데 이제 정신이 힘들면은 그건 진짜 참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신이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아서 오히려 버틸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빙빙님. 네, 여기까지가 JJ의 만 명 구독자 기념 Q&A 제 2부 고시원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